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총프로입니다. 여기는 유리입니다. 네, 원래 헬콩 키우기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까 이름을 헬콩해서 헬콩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루리죠, 루리. 네. 네, 루리로 바꿨답니다. 오늘 루리 키우기 2탄입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를 먼저 해보고 쿠션 없이 공을 바로바로 맞추는 연습을 할 거고, 그걸 잘한다 하면은 원 쿠션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연습해 오셨나요? 네. 뭐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뭐 못 치시면 쳐 맞으면 되니까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하러 가시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내준 숙제 뭐였냐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여기 포인트를 노리고 무회전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큐대로 내 공이 돌아오면 성공입니다. 세 번 시도해서 두 번 성공하면 숙제를 잘 해온 걸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전, 도전 한번 딱 외치세요. 도전! 네. 아, 그렇게 하면서 겁주지 마세요. 원래 살짝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당구는. 가만히 계세요. 아, 제발. 자, 한번 실패. 다시 한번. 아, 근데 자세는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도 가세요. 아, 한번 성공. 한번 성공. 마지막. 네. 자, 마지막입니다. 연습 제대로 안 해왔죠?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꿀팁인데, 우리가 보통 당구를 칠 때 무회전으로 치는 배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보통 회전을 넣고 치게 되는데, 내가 진짜 회전이 먹으면 절대 득점이 안 된다 하는 배치들이 있어요. 그런 배치일 때는 원래 이렇게 엎드려서 칠 때 어딜 보세요? 치는 순간에. 치는 순간에요? 공을 보나요? 저기 벽을 보나요? 벽을 보죠.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시야를 공하고 벽하고 같이 놔두긴 하는데, 치는 순간 보통 벽을 보고 때린단 말이죠. 그런데 회전을 먹으면 절대 득점이 안 된다 하는 배치일 때는 공을 보고 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보내고 싶은 곳을 보고 때리는데, 회전이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싶으시면 큐거리가 짧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때릴 때 공을 보고, 내가 진짜 당점을 줬나 안 줬나 공을 보고서 때리는 게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공을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 보고 계신가요? 네. 조금 나아지죠? 그런 야매 꿀팁이 있었습니다. 아까 하기 전에 알려주셨어야죠? 아, 실패를 하면 알려주려고. 원래 잘하면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입니다. 자,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득점. 대박. 지금은 살짝 오른쪽으로 먹었어요, 회전이. 그래서 회전이 없게끔 치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도 아까 그거 알려주신 거 그대로 해도 돼요? 공 보고 치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회전이 먹어도 득점이 될 수 있는 배치잖아요. 이럴 때는 공을 보고 때려서 어떻게든 공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제 습관은 회전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좋아요. 요거는 조금 연습이 돼 있네요. 네,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못 치셔도 뿅망치는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배치를 연습했잖아요. 자, 요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치가 어려워진 거예요.
실수로 여기 노란공 쪽으로 보낸 적 있죠?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얇게 치기. 그렇죠. 맞죠? 얇게 치기. 그렇죠. 회전 안 주고요. 네. 이렇게 뭐예요? 조금 더 앞으로 와주세요. 다리가 완전 테이블에 붙으면 되겠죠. 허벅지가. 네. 실패.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연습할 거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배치를 연습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거리가 너무 멀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는 점점 넓혀가는 걸로 하고 거리가 가까울 때 각도별로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연습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연습을 할 거예요. 당구는 각으로 친다 이런 말이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빨간 공을 바라봤을 때 노란 공이 지금 큐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큐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노란 공이 45도 정도 꺾여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연습한 대로 무회전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노란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맞죠? 이 기준으로 지금은 아까 전에 이렇게 있을 때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절반 두께보다 살짝 더 얇게. 근데 그걸 몇 분의 몇 두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체감상으로 아, 내가 절반보다 뭐 어느 정도 얇게 치겠다라는 느낌이 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고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스치고 지나가야 맞는지.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거리적인 부담감은 많이 없어졌죠. 가까우니까 맞추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각도가 한 절반 정도 때렸을 때 내 공이 자연스럽게 노란 공으로 온다고 눈으로 익혀두시면 돼요. 지금 이 각도를 많이 외워두세요.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맞으면 기분 좋다. 맞으면 기분 좋죠? 네. 이게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때릴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뿅뿅치로 때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한 번만 더. 지금 제주로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서 중요한 건 내 큐선하고 이 각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큐선을 빨간 공까지 올려보실래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조금 더 내밀어 보세요. 더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각도가 45도면 이제 절반 두께를 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이게 확실히 먼 거리에서 먼저 연습을 시키고 가까운 데로 오니까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5도보다 흰 공은 여기 있어야 되고요. 45도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얇게 치면 되겠죠? 아, 내가 반 두께보다 더 얇게 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아, 좋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또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면 내가 튕겨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 공도 이렇게 밀면은 공이 앞으로 잘 굴러가고요. 빵 치면은 이렇게 여기 오른손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흰 공이 맞는 순간에 오른손에 힘을 딱 줘서 치면은 이 공이 살짝 미끄러지다가 굴러가요. 그래서 미끄러질 때 회전이 안 먹었을 때 맞으면 더 많이 튕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게 친다고 표현을 했는데 살살 치더라도 이렇게 잡아서 치면은 꺾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한번 공을 잡아서, 공을 잡는 게 아니죠. 그립을 잡아서 흰 공이 맞는 순간에 그립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공을 살짝 밑부분을 때리는 걸 연습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론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